우리 이제 앞에 2, 3점짜리는 뭐 넘어가도 될것 같고, 한번 13번부터 우리 주요 문항들 같이 한번 쭉 풀어봅시다. 자, 13번 문제. X는 T랑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B. T 플러스 3가 좀 오른쪽이야. 오른쪽과 만나는 점을 C, 그 다음에 여기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얘가 직사각형이래. 그러면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것 같아. X는 T가 이렇게 만나겠네, 이런 식으로. X는 T가 만나서 여기 있는 곡선이랑 만나는 게 지금 A가 된 거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게 B가 된 거고. 그리고 직사각형이라면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그려보니까, 그지? 얘가 x가 t 플러스 1일 때, 얘랑 x축과 만나는 점을 c, 얘랑 만나는 점을 d, 얘가 직사각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직사각형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네. 이게 x축이랑 평행해야 돼. 어차피 여기는 x는 t고 x는 t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서로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X축이랑 평행, X축이랑 평행이라는 얘기는 Y값이 같다라는 걸 식으로 쓰라는 얘기네. 여기에 T를 대입한 3의 2-T승 플러스 8과 이 함수의 T 플러스를 대입한 3의 T승이 서로 같다. 3의 T승 치환형이네. 자, 얘가 라지 X면 얘는 3의 제곱을 3의 T승으로 나눈 놈이니까 여기는 X분의 9네, X분의 9. 얘가 8이고 얘가 X고. X 곱해보니까 X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가 0. 그럼 여기 있는 X는 9이거나 마이너스 1인 놈이라고 주어질 거고. 여기가 다시 3의 T로 돌려주면 음수일 수 없잖아. 그래서 T는 2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가로의 길은 1이야. 그 다음에 높이가 3의 T승인 것. 그냥 X인 거네. 이거인 거네. 그치? 높이가 9인 것. 그래서 답은 1번. 자, 문제 등차 수열 다섯 번째 항이 5라고 주어져 있고, 절대 값의 합이야.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 등차 수열의 두 배를 해도 등차고, 10을 빼도 등차야. 등차의 절대 값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식을 쓰기보다 절대 값 나오잖아. 그러면 수로 읽고, 그래프로 읽고. 이게 훨씬 편하다고. 절대 값의 합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다섯 번째 항이 5다라는 얘기는 지금 a, n이라고 있을 때, 3에서 7까지니까. n이 지금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나는 an 수열 중에서 얘가 5인 걸 알아. 그럼 얘가 5 플러스 d, 5 마이너스 5 플러스 2d, 5 마이너스 d, 5 마이너스 2d 이게 an일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해서 10을 뺐다라는 것도 등차일 건데 얘가 0인 거를 아는 거네. 그러면 이 얘기잖아. 여기 나와 있는 AN의 공차가 D다. 지금 D가 양수인데 얘가 D라고 하게 되면 얘는 2D지. 얘는 공차가 2D니까. 결정되네. 얘가 2D, 얘가 4D. 여기는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4D인 거니까. 시그마, 절대 값의 합은 4D, 4D, 2D, 0, 2D, 4D. 대칭으로. 6D, 6D, 12D요. 얘가 22요. D는 사약분 3분의 5요라고 주어졌네. 됐네. 여섯 번째 항은 여기에서 d를 더한 거니까 5 더하기 이거. 그럼 3분의 15, 3분의 5, 3분의 20. 답이 2번. 됐지? 자, 우리가 15번이 한 방에 보였으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한 방이 안 보였으면 이산일 때는 표를 그리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x가 지금 1, 2, 3, 4일 때 1, 2, 3, 4에 해당하는 뭔가 확률 값이 나올 거야. 확률이 뭔지 모르겠어. p1, P2, P3, P4라고 쓰고 다 더해서 1이다. 뭔가 이런 그림일 거야. 자, 그 다음에 Y라는 변수는 Y는 얘가 1, 4, 9, 16 마찬가지 4개인데 문제는 얘네들의 확률이 X가 K일 때랑 똑같대. 얘가 P1, P2, P3, P4래. 라고 하는 순간 결국 이거네. Y는 X 제곱 변수다. 쓰라는 거지. 얘를 제곱했을 때 확률 똑같고, 제곱했을 때 이거 쓰라는 얘기야. 그냥 2X 제곱 구해라. 뭐야, 이거. 2X 제곱 구해라. 2X 제곱이니까 VX 더하기 평균의 제곱인 거지. 얘 쓰라는 얘기네. 그지? 더해보니까 1 플러스 36, 37. 바로 쓰여져야 돼. 그지? 자, 16번 문제는 등식의 정적분 치환. 바로 보였지? 그지? 얘 치환하라는 얘기네. 자, 여기는 0부터 1까지 있는 이 gx를 내가 k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자, 식이 이렇게 나와. fx는 2x 플러스 2k이고, 그 다음에 gx는 여기도 이거네, 이거네.
G의 0이구나. G의 0은 얘가 K 플러스 3분의 2이면서 꼭 치환한 것까지 넣어야 돼. 0에서 1까지 G의 적분이 K다. 자, 얘네들 연립해봐라 라는 얘기인 건데, 자, 이때 F의 한 부정적분이니까 그러면 GX가 나오잖아. GX는 얘를 적분한 것. X제곱에 2KX에 상수항이 이거네. 그치? K 플러스 3분의 2라고 주어졌고, 얘를 적분한 게 K요? 라는 거에서 K값 결정될 거고. 그리고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0부터 1까지 적분은 개수만 남는다. 적분한 개수. 얘 적분하니까 3분의 1 X3승 3분의 1 남고, 얘 적분하니까 K가 남고, 얘 적분하니까 K 플러스 3분의 2가 남는 이놈이 K다. K값 결정되네. 마이너스 1. 자, K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는 G의 1은 여기에 1 대입한 거니까 1 플러스 2KK 3분의 2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니까 날아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쓰는 문제지. 자, 17번 보니까 FL이 마이너스 2인 다함수에 대해서 1차함수 GX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 우선 여기서 0으로 갔으니까 0으로 간다. 그지? 그래서 분자에 1을 대입한 F1 곱하기 G의 1 플러스 4는 0이어야 되고, F1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G의 1은 2라고 주어지는 게 첫 번째. 거기다가 극한값이 8인 거를 써야 되는데, 우리 극한값 구할 때 이렇게 했잖아. 극한값 구할 때는 X가 들어있는 놈을 그냥 하나의 함수로 써버려. 하나의 함수로. 그냥 얘를 HX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H의 1일 거야. 그래야 0으로 갈 거니까. 아, 여기 H1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라고 만들어야 H1이 마이너스 4여야 돼. 그래야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이 조건을 이미 썼고, H1이 마이너스 4라고. 됐지? H'1이라고 읽어주라는 거지, 이렇게. 곱미분 다른 얘기네. 자, 여기는 곱한 함수 미분해보니까,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 미분해서 1 대입, 뒤에 거 곱해줄 거고,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해 줄 거고, 얘가 8이요? 라는 식이 하나 주어졌으니. 자, 문제 나와 있는 G의 1 내가 찾았잖아. G의 1은 2였고, 문제 F1은 마이너스 2였고. 자, 프라임에 관한 조건식이 하나 나왔어. 2로 나눠버리면 F'1 마이너스 G'1이 4요? 라는 식이 나왔네. 여기까지가 가의 조건이고. 자, 그 다음에 나의 조건에서는 우리 다항식에서 이거 배웠잖아. 다항식에서 얘는 상수항, 얘는 1차 계수야. 두 개 똑같다는 거네. 그럼 이 얘기잖아. 얘는 다항식에서 여기는 1차항 계수와 상수항이 똑같은 1차 함수다. GX는 1차항 계수가 M, 2차항 계수도 M인 놈. 아니, 상수항도 M인 놈. 근데 G의 1이 이래며. G의 1 대입해보니까 2M인데 얘가 이래. M값 결정되는 G는 아예 결정됐네. X 플러스 1이 남수. 그러니까 G 프라임 1은 1이야. 얘가 1이네. 얘가 1. 얘가 1. 그래서 F 프라임 1은 5라고 주어지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지. 아마 이제 17번까지는 뭐 조금씩 막혔어도 그나마 할만했을 것 같아. 이제 뭐 18번부터 좀 어려진 것 같은데. 자, 문제, 박스 문제는 그 흐름들 잘 한번 문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AN이라는 집합을 보니까 P, Q 순서상 집합이고, Q보다 작은 P. 그리고 자연수야. N이야, 자연수래. 자, 이런 집합에 대해서, 여기 집합의 모든 원소네?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Q값의 평균을 AN이라고 하자. 라고 하고,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겠대. 자, 무슨 얘기인지 뭐 이해가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면 1번부터 한번 이해해보자. 자, 1번 N이 3일 때야 초항이야. 초항을 집어넣어봤더니 A3는 이거잖아. 여기 N. 여기 N. N 이하의 자연수. 3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P가 작아지는 모든 애들이니까 1, 2, 1, 3, 2, 3 세 가지 뿐이고, 그리고 여기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Q 뒤에잖아. 뒤에 있는 값의 평균이니까 2와 3과 3의 평균. 이게 A3요? 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 봤더니 여기에다가 대입한 거랑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 자, 우선 대충 알겠어. 그지? 뭔가 이걸로 AN 값을 구하는 과정을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귀납법에 대한 증명 항상 이런 식이었어.
K번째는 이미 성립하는 식이야. 그리고 K 플러스 1번째를 구하는데 꼭요. K 플러스 1번째에서 시작을 하면서 결국 나는 이 식을 찾아서 얘가 이거라는 걸 쓰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귀납법의 증명 방법이라고. 자, 그래 보니까 자 밑에는 뭐 처음에는 뭐 정확히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A의 K 플러스 1 구했더니 뭔가 얘래. 자, A K 플러스 1부터 한번 얘 보면 이거잖아. A K는 K 이하의 자연수로 만드는 순서상 A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 이하로 만드는 순서상이니까 K 플러스 1이 포함된 애들만 따로 추가된다는 거잖아. 근데 K 플러스 1이 가장 큰 수니까 가장 큰 수란 얘기는 K 플러스 1 이하면 Q만 K 플러스 1이 가능해. P는 K 플러스 1일 수 없잖아. 그보다 클 수 없으니까. 이 얘기네. 뒤에가 K 플러스 1인 모든 애들이 AK에서 추가된 집합이라고. 그래 봤더니 당연히 AK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이게 한 방에 이해가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하나씩 써봐. 써봐 아까처럼. 자 A3라는 얘기는 3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P보다 Q가 더 큰 애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1, 2, 1, 3, 2, 3 세 개 나온 거잖아. 근데 이 말은 결국 이 얘기잖아. 결국 PQ가 둘 다 자 P랑 Q가 둘 다 1, 2, 3이 가능해. 근데 Q가 더 커야 된다고. 1일 때 2, 3, 2일 때 3 이거잖아. 이거. 뽑기 문제 아니야. 뽑기 문제. 중복 허락하지 않고 크기 순서로 P와 Q 순서로 뽑아라. 그래서 32, 그래 3개라고. 그러면 AK 원소 개수 그냥 이해 가지. 1부터 K까지 중에서 뽑아라 인 거니까 KC네. 가가 엄청 이거를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았어. 가가 나왔고. 자, 그 밑에 AK 플러스 1을 구하는데 우리 AK 플러스 1 그러면 AK 플러스 1은 평균이었잖아. Q들의 평균이야. Q들의 평균이니까 그 Q를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라 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AK 플러스 1은 원소 개수가 그럼 K 플러스 1C이잖아. 이거네. 개수로 나눈 거야. 전체 합을. 근데 전체 합을 보니 KC2에다가 얘를 곱해놓고 나를 더했을 때 이 나가 뭐겠느냐? 라는 얘기는 이 앞에 문장이 그럼 이에 가야 된다는 얘기네. 개수. 평균이잖아. 이해갔어? 좋아. 한번 이해가 안 가면 좀 써봐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자 여기 네 번째 항이라는 거는 네 번째 항은 1, 2가 있고 1, 3이 있고 1, 4가 있고 2, 3이 있고 2, 4가 있고 3, 4가 있는데 그런데 방금 앞에 있던 지금 저 앞에 있는 아이디어는 이거였잖아. 앞에 있는 집합이 그대로 있다고. 1, 2, 1, 3, 2, 3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얘가 4로 넘어가면서 뒤에가 4인 애들만 추가가 됐다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뒤에 있는 Y값들의 평균이 A3라는 거를 알아. 나는 이 밑에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여섯 개를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눌 건데 전체 개수가 3C2개, 4C2개인 거고 그리고 얘와 얘의 합은 얘와 얘의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이거네. K의 AK 앞에 거의 평균 곱하기 개수가 앞에 있던 애들의 합이고 나는 그러면 추가되는 애들만 따로 더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바로 보였네. 그러면 추가된 애들은 K 플러스 1들만 추가된다며. K 플러스 1들이 1, 2, 3, 4 K에 추가가 됐다고. 그래서 나온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증명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흐름이 이해가면 되게 쉬운 문제였지만 그게 이해 안 가면 위아래만 보고 풀 수가 없는 문제였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해봐. 다시 한번 이거의 말 뜻. 아 이거의 뜻. 아 평균. 아 평균 곱하기 개수. 이 앞에서 나와 있는 AK에서 만들어지는 Q들의 합인 거니까
추가되는 애들의 합이요? 라고 해서 K 플러스 1이 K개 라고 쓰라는 얘기. 다시 해보자. 뭐 계산은 넘어갈게. 자, 19번 우리 도형 문제.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인 것 같아. 해보니까. 자, 여기 반지름이 아닌 원에 대접하는 정삼각형. 그러면 뭐 이런 얘기잖아. 여기에 중심이 있을 때 정삼각형이라면 잘랐을 때 얘가 반지름. 그리고 무게중심이지. 그래서 얘가 2분의 r이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반지름이 얘가 r이고 얘가 2분의 r이다 라고 하는 순간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루트 3분의 2배가 한 변의 길이. 그래서 2분의 3r이 높이가 되는 이거의 2분의 루트 3분의 2배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헷갈리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높이는 2분의 루트 3a니까 얘가 높이 2분의 3r이요 라고 써주면 한 변의 길이가 정해졌다고 이렇게. 그치? 자, 얘가 한 변의 길이인 정삼각형이다 라고 주어지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D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도록 어떤 D를 잡았대.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도록 어떤 D를 잡았을 때 이때 아, 여기 사인 값이 나왔어. 이때 반지름을 구해라. 당연히 우리가 외접원이 주어지는 순간 분명히 사인 법칙이잖아. 그치? 사인 법칙이 뭔가 쓰란 얘기인데. 그래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에서 내가 각 세타를 아니까, 이 세타를 아니까, 사인 세타분의 이 길이가 2r이라는 걸 쓰란 얘기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각은 얘. 얘가 루트 2라는 걸 알고, 아, 얘를 하네, 얘를. 이라고 쓰라는 거지.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지는 원주가 60도 쓰란 얘기라고. 그치? 얘가 60도네, 얘가. 그러면 얘가 60도라고 나왔으니, 여기 나와 있는 루트 2라는 얘기는, 사인 예분의 이거, 사인 세타분의 이거, 사인 60도분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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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가 한 변의 길이 루트 3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이랬을 수 있네. 그치? 자, 그럼 사인 예분의 예고 사인 예분의 예니까 나는 여기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네. 그리고 예분의 예가 2r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알고 싶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 아니 사인 값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사인의 세타 분의 cd의 길이는 써볼게 그대로 사인의 60도 분의 루트 3r이고 어차피 2분의 루트 3하니까 그냥 2r이 될 거야. 얘는 별로 의미가 없는 식이 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인의 뭔가 각 c라고 쓰기 그냥 각 c분의 루트 2의 길이가 얘가 2r이요? 라고 내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 그래 보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3분의 루트 3인 걸 알아. 얘가 3분의 루트 3인 걸 안다는 얘기는 cd의 길이가 r에 관한 식으로 쓰여진다. 그지? 3분의 루트 3 곱하기 얘니까 3분의 2 루트 3r이야. 얘가 나왔네. cd의 길이 얘가 3분의 2 루트 3r이요 라고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 60도는 사인 법칙은 의미가 없는데 코사인 법칙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던 거네. 그지? 얘의 제곱, 루트 3r의 제곱인 3r의 제곱은 a의 제곱에 b의 제곱, 3분의 4r 제곱에 마이너스 2a의 b에다가 코사인 60도 바로 쓸게. 2분의 1 이라고 쓰란 얘기인 거네. 자, 계산해 보니까 여기 있는 거 3분의 9r 제곱, 3분의 4r 제곱 넘기면 3분의 5r 제곱에다가 여기는 2약분 나머지는 안 되네.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r인 거네. 이거에다가 넘겨서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주어지는. 아,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3을 곱해보니까 얘가 5r제곱 플러스 2 루트 6r 마이너스 6이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뭐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근해공식 쓰란 얘기네. 그지? 마지막 r은 근해공식. 여기 있는 게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쓰란 얘기네. 이렇게. 36, 얘가 6이네. 이렇게. 당연히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인 게 답이라고 나와서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6.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답이 1번 쓰라는 얘기야. 이제 사인 법칙 보고 코사인 법칙 보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이거 60도라는 거 보라는 거.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볼만했을 것 같아. 사인 법칙으로 이거 R에 관한 식,
코사인 없이 써봐라. 다시 해봐. 자, 그 다음에 우리 20번 문제도 수트 문제인데 최고 차항계수가 4인 3차 함수래. 써가면서 보자. fx는 4x3승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gx를 보니까 여기 또 정적분 함수 나왔어. 그럼 맨날 했던 거잖아. 0 대입하고 비교한다. 그치?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니까 g의 0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g의 0도 0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치? 그리고 두 번째가 미분이야. 자, 여기 g를 미분해 보니까 g'x는 얘를 미분하는 순간 fx로 깔끔해지니까 그리고 뒤에는 곱미분이야. x 미분하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x 그대로에 미분해주고 라고 했더니 날라가 버리네. 이거네. x 곱하기 f'이 g'의 함수야. 이렇게 얘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해석하라는 게 중요한데 자, 모든 x에 대해서 우리 절대 부등식이잖아. 우리 배웠잖아. 절대 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gx의 최대가 g의 3이다. 읽어주는 거고 또 배웠잖아. 최대값은 극대이거나 양끝값이지만 여기는 문제 양끝값이 없죠. 뭐 정의역이 없잖아. 정해졌네. 극대다. 3에서 극대다라고 쓰라는 거지. 이런 얘기네. 뭔가 3에서 극대다. 자, 3에서 얘가 극대값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3에서 g가 극대다라는 얘기는 결국 g'3이 0이다. 즉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다. 3을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f'3이 0이다. 즉 결론 f의 프라임 3이 0이다. 자, 3에서 뭔가 극점인 것 같아 보니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gx는 오직 한 개의 극값을 갖는다 라는 말이 아이고 gx가 오직 한 개의 극값 아니 극값은 프라임이 0 되는 점이 극점인 거잖아. 그럼 0 되는 점은 두 개 있네. x는 0이거나 f'이 0이 되는 점에서 얘는 극점이어야 돼. 근데 문제는 자 얘가 3에서 이미 극대가 나왔잖아. 이거 하나만 극값을 가지라는 거지. 이미 프라임이 0 되는 거 하나는 찾았다고. x는 3을 하나 찾았는데 그 말은 0에서는 극점이 되지 말란 얘기잖아. 아 우리 배운 거네. 는 0이라고 무조건 극점이 아니었지. 는 0이지만 부호가 안 바뀌는 근 중근이면 극점이 안 된다 쓰라는 거네. x가 여기 하나만 있을 게 아니라 여기도 x를 가져가서 이렇게 그러면 3에서는 극점이 됐지만 0은 중근이니까 0보다 큰 놈 작은 놈 넣어도 부호가 안 바뀌는 0 이어서 안 된다 이 얘기네. f도 0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문제 아니 fx가 지금 3차 함수라며 그럼 프라임 0 프라임 0 나왔으니까 결정된 거잖아. 0에서 극점을 가지고 3에서 극점을 가지고 이러한 놈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랬을 때 g'에 대한 여기 적분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아니 얘가 결정됐으면 우리 그 g'이 이거 f'이 결정된 거니까 f'은 0과 3을 인수로 갖는 이런 함수요 라고 결정될 거니까 넣자 그냥 넣어주면 자 프라임은 얘를 미분하니까 12x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12x제곱으로 시작하면서 0을 인수로 3을 인수로 갖는 놈이라고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g' 적분은 여기에다가 대입한 마이너스 x 곱하기 얘를 곱한 함수 적분해봐라 라는 얘기인 거네. 자 그래 보니까 그냥 쓰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 g' 인테그라 0에서 1까지 g'은 마이너스 x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x 제곱에 x 빼기 3을 적분해라. 또 0에서 1까지니까 적분한 앞에 개수만 남는다. 전개해보니까 마이너스 12 꺼내주고 0부터 1까지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대한 적분이면 마이너스 12에 예적분한 개수 4분의 1 예적분한 개수 1 이렇게 남아버린다고. 그치? 4분의 3 약분하면서 9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쓰라는 얘기네. 자 여기 뭐 그냥 글쎄 여기 이거 뭐 극대 보란 얘기였던 거고 그지? 이거 또 우리가 프라임이 0 되는 점은 극점이 안 될 수 있다. 그 극점이 안 되는 거는 식에서는 중근인 것, 그래프에서는 접하는 것, 부호가 안 바뀌는 것, 부호가 안 바뀌어야 한다, 0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F 프라임 결정해봐라. 그 다음에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였다고. 다시 해봐.